제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치원 쪽에서 조금 더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. 진행되고 있습니까?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그렇죠. 관장하고 이제 교육부는 유치원을 관장했는데 교육부로 다 이제 아, 이관을 통합해서 하는 했군요. 걸로 네. 예. 이제 그거를 2025년까지 이제 한다는 약속을 한 거고요. 예.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 내에 두고 복지부의 국장님이 이제 오셨습니다. 그렇게 예. 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부처 간의 통합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합의가 됐고요.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, 사실은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재정을 통합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던 거고 또 예.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자체장들이 그걸 하는 거고 예. 이제 유치원은 또 교육감님들이 하시는 아, 거잖아요. 그러다 그렇군요. 보니까 예산 구조도 다 틀려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통합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. 가장 지금 현재 지금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들의 그 자격 기준입니다. 이제 어린이집의 이제 교사랑 유치원의 교사는 예. 이제 자격 기준도 틀리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저희가 큰 원칙은 상향평준화 하겠다. 상향 예. 평준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냥 통합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. 어디서나 이제 질 좋은 보육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상향으로 더 높은 질을 목표로 해서 통합하겠다는 게큰 방향입니다. 그렇군요. 네.